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개발자 노트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11시 반에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저녁 시간대나 아니면 오후 뒤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번에는 11시 반에 이렇게 또 오픈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혼자 찍고 정리를 해서 유튜브로 업로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니까 6월 개발자 노트는 안 나왔네 라고 할 수 있는데 6월에 나올 그런 내용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는 억까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개발자 노트 자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뭐 편지 같은 걸 적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죠? 뭐 올스타전 뭐 KBO 리그가 자 처음부터 지금 이상한 카드가 나와있네요. 라이브 올스타 카드입니다. 라이브 카드 기반으로 새로운 카드가 출시되고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표 카드 이후에 새로운 스페셜 카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지금 라이브 카드 기반이면 라이브 카드에서 보통은 전체 오버롤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김가연 2 시즌이 72로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개발자 노트에 표시된 정보 정보는 원활한 내용을 위해서 추가된 정보로서 테스트 버전 기준이고 실제 게임 내 정보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정돼서 나오는데 그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레발을 치지 않겠습니다. 라이브 카드 기반으로 나오고 그러면 라이브 카드를 뭐 재료로 이제 넣어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보시면은 일단 밑에부터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이브 올스타 영입 해서 베이스 카드 등록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근데 올스타 재료 넣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재료 넣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오버롤이 이게 라이브 카드 기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올스타전은 7월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올스타전 카드가 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3개만 나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돼요. 7월 업데이트 중에 나오고 요것도 7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주가 될지 아니면은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7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매년 올스타도 전후로 신규 라이브 올스타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2025년 올스타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그런 올스타전은 뭐 나중에 뭐 골밀처럼 좀 천천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제 게임 내 밸런스를 또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 보이죠. 라이브 올스타 카드는 스탯 소가 4입니다. 4로 동일하고 그러니까 시즌카 그 다음에 그때 카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신 연도의 라이브 올스타 카드는 라이브 카드와 동일하게 2배로 그러면은 2-4년도, 그러니까 2-4년도는 나중에 나오겠죠. 요거는 되게 괜찮네요. 왜냐면은 진짜 그 연도에 올스타 선수를 쓰는 느낌이 나잖아요. 2024 라이브 올스타 카드는 2025 라이브 올스타 카드 출시와 함께 사라진다. 그러면은 1년이 되겠네요. 1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출시와 함께 사라진다는 거는 2025년이 되자마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이 라이브 카드도 어쨌든 1년 주기잖아요. 그죠? 한 시즌 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해줬다.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올스타 카드의 능력치는 V2 카드의 최초 능력치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이게 V1 카드 기반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시즌 초반 때 이제 기반으로 된 스탯이잖아요, 그지? 거기서 만약에 실제 야구를 되게 잘해서 능력치를 좋게 받았다고 잘해가지고 능력치를 좋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페라다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지난 시즌보다 못하게 된 지난 시즌보다 좀 떨어진 그런 활약을 했다면은 좀 능력치가 좀 깎여서 나오겠다. 예, 요거는 케바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치 또한 라이브 카드 동일하게 최신 카드는 기본 능력치 플러스 2가 된다. 이거를 단순하게 이벤트성 카드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진짜 라이브 카드의 모든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올스타 카드는 모두 5성입니다. 5성이고 라이브 카드 5성과 동일한 강화 성장치를 가집니다. 요거는 강화 성장치가 동일하다는 거는 이제 그 국가대표 약간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국가대표의 경우에도 그 성장치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오버롤이 높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대 스킬을 더 가질 수 있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국대를 쓰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올스타 카드도 비슷한 느낌이다. 훈련 돌파는 라이브 카드 대비 훈련 최대 성장치가 5단계 높은 15단계
그렇게 되면 이게 훈련 돌파를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레벨을 10까지 올릴 수 있는데 훈련 돌파를 15번, 그러니까 15단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골글이 지금 15개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라이브 카드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레벨을. 클러치 침착성 잠재력 기본 값이 라이브 데뷔 플러스 2로 적용돼서 10으로. 와. 야, 이거를 그 잠재력을 하나 그냥 플러스 레벨이네. 팩트 카드가 아니면 이 S라고 하죠, 이제 최대 능력치가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올스타전 카드의 경우에만 클러치 침착성 잠재력만 플러스 2를 더 줍니다. 야, 이거는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능력치도 실사용으로 좀 쓰게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줬는데 애들이 능력치를 이렇게 똥으로 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카드를 기반으로 하잖아. 근데 거기서 플러스 몇이 될지 보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어떻게 될지 모를 텐데 어떻게 보면 투수의 경우에는 이제 구위가 빵꾸 나 있고 뭐 한 좀 중요한 스탯에서 좀 빵꾸가 날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쓸만한 선수는 많이 없을 거란 말이야. 자, 라이브 올스타 카드의 경우에는 스킬 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껴야 되겠네요. 예, 올스타전 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라이브 카드와 동일하게 시너지 분류를 받아가지고 라이브 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와, 드림 나눔의 경우. 와, 잠시만. 야, 이것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드림 나눔이잖아. 그래서 이게 소속팀이 아니고 그냥 이거 세트 그거 다 받네요. 와,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제 또 다양한 또 이제 스쿼드가 가능하겠고 뭐 좋은 선수 써야겠지만 되게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카드를 만든다는 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효과들을 넣고 이 게임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체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뭐 제가 하나를 하고 있다면은 뭐 기아 선수 쓸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2-2-3-2-4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그 옛날 감성의 선수를 좀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드림, 그러니까 드림의 약간 좀 좋은 선수들이 몰빵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다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제 또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림 소속되어 있는 그런 팀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단, 이 경우에는 세트 스코어를 원소속 팀에 낮게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낮게 받는다고 예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트 스코어를 4하고 과거 연도 2를 적혀. 이가, 과거 연도 2가 적혀 있는데. 요거는 조금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반쯤 줄여서 만든다는데 어쨌든 그런 디스어벤티지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트덱 팀 라이브 올스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역 시너지 제한 없 사용이 가능하지만 팀을 사용할 경우 와야 근데 이걸 카운트 이렇게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골글보다는 제작을 좀 쉽게 해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 시너지를 골글이랑 같이 해버리네. 그러니까 어쨌든 골글도 타팀 선수지만 우리가 이제 써가지고 세트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올스타전 카드도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쓸 수도 없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밸런스를 위한 패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 꼬라지 자체, 이 게임 자체가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밸런스를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너지 카운터가 골그리랑 동의하게 된다. 세트덱 팀 삼성의 경우에 삼성 라이브 올스타 카드를 10장 사용해도 받지 않는다. 근데 이건 그거네요. 뭔 말이냐면 골그리 경우에는 그 자팀 골그리를 쓰게 되면 한 명까지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명까지 역시너지 지급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건데 이 올스타 카드의 경우에는 상관없다. 라이브 올스타 카드의 경우에는 10장까지는 된다. 10장까지는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두 번째, 랭킹 챌린지 기준으로 타팀 골글 3장과 타팀 올스타 3장을 사용해서 뿌릴 경우 역시너지 1단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골글이랑 똑같이 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골글보다 능력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굳이 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골글 자체가 되게 뽑기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협을 하겠다는 마인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훈련 돌파 그래도 25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라이브 카드랑 동일한 강화 성장치를 가지지만 요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골글 그 강화 성장치보다는 좀 낮게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골글 원하는 선수를 뽑기 힘들잖아. 뭐 예를 들면 이제 20 로아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20 년도까지 출시되면 20 로아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땜빵용으로도 쓸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너지를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완전 그냥 식고임을 분들은 그냥 골글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맞고 라이브 카드 베이스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재료 궁금하네요. 이 다양한 재료가 과연 어떤 건지 과연 무소가금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카드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폼 만드는 재료급으로 해놓으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수월하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고 라이브 올스타까지 영입 시 강화, 한계 돌파, 훈련 돌파, 스킬, 잠재력 슬롯은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게 국대 소집이랑 같은 원리는 아니고 뭐 잠재력 슬롯, 그러니까 슬롯입니다. 잠재력 성장이 아니고 슬롯 기본 약간 그 태생 잠재는 유지가 된다. 그렇다는 것은 그대로 이제 개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훈련 레벨이랑 잠재력 성장은 초기화돼. 훈련할 때 드는 그런 경험치도 아마 뭐 이 라이브 카드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초기화돼도 육성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봐봐, 의식을 했어요. 봐봐, 골글 글러브에 비해서 영입 난이도 육성에도 낮다. 이 의식을 한 거야. 드림 나눔 소속이 같은 팀의 라이브 올스타 카드로 골글 카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체할 수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늦게 출시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당장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패디, 그죠? 그 다음 안우진 올스타 유니폼 7월 및 이후 4가 나오기 때문에 뭐 2023을 먼저 우선 여기 보시면 2023이 먼저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분기로 나오잖아 1년을. 그래서 그 3분기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가을쯤 되지 않을까요? 네. 코드 대전에 관전 기능 추가, 그러니까 하반기로 나와있네. 이게 언제 될까? 이게 좀 뭔가 추측이 안 되는데 업데이트가 늦나봐. 예, 그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드 대전에 관전 기능 추가로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빨리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관전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민 중에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관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이모티콘을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후원을 할 수 있다든지 뭐 다른 게임 관전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실시간 승부치기 클럽 대항전, 클럽 라인업으로 실대를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클럽들도 이제 클럽 라인업 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아마 클럽 라인업이니까 그 클럽 라인업을 이제 스페셜 매치 같은 걸 할 때 이게 실시간 대전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개인이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죠? 경쟁보다는 협동에 초점을 맞춰 설계하며 실시간 매치 스탯을 최소화하고. 근데 이거는 좀 괜찮다. 이거는 다른 야구 게임에서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메이저 스킬 철환 변경. 지금 철환 스킬을 철환 능력 계산 방식이 기본 능력치 지구력 기반이었거든요, 그지? 요거 기반으로 상승하는 효과의 경우 스킬의 상승분이 반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스킬 내용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개 중에 이게 하나인 요거를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는, 기존의 철환을 사용한 유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봐. 이게 지금 유저를 사이에서 많이 문제가 되나봐요. 예, 이 지구력 기반. 저는 이제 철환 스킬을 잘 쓰진 않는데, 이 지구력,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지구력 기반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하는 거잖아. 이게 약간 좀 전산적 오류가 있는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빨리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되는 거죠. 메인 홈 화면, 배경이 선호구단 구장으로 개선된다. 아, 이게 메인 화면이 그냥 지금 뭐 그냥 아무 뭐 흰색 그냥 백색 공간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호구단 구장으로 개선됩니다. 이거 이쁘겠네. 그리고 실시간 대전 홀드 게임. 와, 야 이러면 진짜 경기도 시원시원히 빨리 진행했다. 진짜 이 게임에서도 약간 뭐 피치클라 이런 느낌처럼 좀 빠른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 좀 스피드한 게임을 위해서 요거를 추가한다는 거네요. 압도적인 경기에 몰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빠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언더독을 좀 배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얘네들 의도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몰수 페를 나가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냥 게임의 진심인 언더독이거나 아니면 누이분들은 뭐 손해가 없겠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점수 조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수월하게 좀 그걸 조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내 용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신규 시그니처는 7월에 안 나옵니다. 아하, 이건 진짜 올스타전에 지금 신경을 쓰겠다, 올스타 카드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겠죠. 신규 시그니처 카드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건 지켜주고, 이거는 동시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얘들이 지금 이게 개발자 노트에 지금 시즌이 없었거든요, 이 카드가. 이번에 나왔잖아, 이번에 나와가지고 좀 급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 예. 그렇게 보면은 그냥 좀 다양한 그런 볼거리를 좀 주려고 뭐 급하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유도리 있게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근데 좀 냉정하게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또 그대로 베이스로 추가되고 저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뭐 내가 너무 냉정한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분석 방어 훈련의 목표 레벨을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이제 좀 그거죠. 그러니까 3, 4, 5성 카드들을 좀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포트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 있게 하고.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시그 영이 지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뭐 강화 4단계만 해도 오버를 충족하는 카드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클럽 라인업 교체 가능 시간 확대된다. 요것도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러니까 왜 굳이 12시까지 했었나 생각이 들어. 근데 클럽 라인업이 좋은 선 클럽 라인업이 좀 좋은 팀들은 이제 좋은 그런 클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클럽 라인업을 좀 쭉 봤나 봐. 근데 뭐 이거 올려도 상관없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